그리고 수주팔봉은 차박지 추천에서 빠지지 않는 곳으로 경치 조콩을 맑으며 넓기 때문에 차박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많으며 물도 따뜻한 편입니다. 저기 보이는 흔들다리도 필수 코스입니다. 가는 길은 쭉 가다가 다리 건너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공사 중 길이 막혀 있어 좀 더 가서 차 세우고 들어가세요. 길 옆에 물가도 놀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맞이하는 저 앞자리가 초당 연간 자리입니다. 이렇게 차박하기 좋은 이곳이 현재는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차박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쪽 공터에서 차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50%만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X 표시된 곳은 비어있기 때문에 간격이 널찍해서 안심됩니다. 그리고 캠핑장 앞에 큰 개울이 있어서 놀기에 딱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거기에 바닥이 모래가 많아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길 따라 반대편으로 조금만 가면 더 놀기 좋은 곳이 나옵니다. 아주 큰 여치가 많아서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좀 허거. 아침 공기가 진짜 상쾌하고 경치도 이뻐요. 이 맛에 캠핑 차박하죠. 아이들은 아침 먹고 바로 캠핑장 안에 있는 작은 개울에서 놀았는데요. 물도 따뜻해서 놀기 좋았습니다. 고등 아일랜드 밑에도 엄청 많이 있어. 고등 아일랜드 하나 떨어졌어. 여기 추목 안에 봐봐. 개구리 갖다 걷어봐야지. 아 이제 돌이랑 돌이랑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롤러코스터를 아주 천천히 타는 기분인데 은근 무서워요. 점선에 가면 팔각정이 나오는데요. 이곳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가는 길에 특이하다고 소문난 보락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진짜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추천한 올댕이 해장국의 맛이 저는 그냥 평범했고 아이들과 먹기에는 뷔페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여행 영상은 산과 바다 추천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